체리튼. 저는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한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. 숙소가 이 근처였던가? 내 집 앞에서 얼쩡대지 마! 왜 자꾸 남의 집 주변을 서성거려! 여기 길 전세 냈어요? 왜 근처만 지나도 유난이에요? 소음 금지라고 적어놨잖아. 댁들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? 당신 집에서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 들리거든요? 소음 금지는 댁이나 잘 지켜요! 말을 말해야지. 하여튼 괴팍하기는. 대체 왜 저렇게 예민해? 생긴으로 성격이 더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? 원래 멀쩡한 사람이었는데. 그 혹 만날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아. 괴물 같다니까. 어? 설마 저 혹은 혹난 남자의 신경질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. 야, 이쪽으로 패스해. 응. 어, 헐, 공 넘어갔어. 어떡해. 찾으러 가자. 아저씨 없지? 공만 빨리 찾아야. 어? 공이다! 누가 남의 집에 들어오래! 다음 날. 이봐요! 당장 나와요! 뭐지? 왜 다들 여기 모여있죠? 이 집에 사는 괴물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어요.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. 어젠 애들 공까지 뺏어갔대요. 거기다 저거 좀 보세요. 여기가 지 땅인 줄 알아?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이봐요 괴물 아저씨, 적당히 좀 해요. 이 동네에 당신만 삽니까? 이럴 거면 댁이 나가요. 적당히 해야 하는 건 당신들이야.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.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. 여기 왜 이러지? 어떡해. 잠깐, 모두 진정하세요. 늦지 않아야 할 텐데. 어? 뭐야? 뭐 하는 거야? 어? 어떻게 된 거지? 어? 내 혹이 사라졌잖아. 어? 당신은 누구? 저는 의사고 방금 투약한 건 항생제입니다. 당신의 뺨에 난 혹은 사실 야토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에요. 야토병? 야생동물들에게 물리거나 긁힌 상처에서 감염되는 병으로 혹과 편도염, 호흡곤란, 전신 증상을 동반합니다.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. 그런... 야생동물 때문에요?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? 사실 이 남성분은 괴물 같은 게 아니라 덫에 걸린 다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. 동물들을 돌보던 중 물렸고 지금과 같은 혹을 갖게 된 겁니다. 네? 이렇게 됐으니 밝힐 수밖에 없겠군. 난 사실 뒷산의 야생동물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었네. 그러다 며칠 전에 돌보던 고라니에게 크게 물려버렸지. 그 뒤로 혹이 나기 시작했어. 사람들이 날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지키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한 일이었다네. 잘못 들켰다간 동물들이 안락사 될까봐 숨겼던 건데 미안하오. 다친 동물들을 지키느라 그랬던 거였다니. 죄송해요. 저희가 이상한 오해를 했네요. 그 후로 남자는 병을 치료하며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고 건강해진 야생동물들은 무사히 풀려났다고 해요. 야생동물에게 물리면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세요. 그럼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죠.